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 채널입니다. 오늘은 4월 3주차 모바일 게임 인기 차트와 매출 순위를 간단히 살펴보고 요즘 인기 있는 신작 모바일 게임들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4월 3주차 구글 인기 차트 탑5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인기 차트 5위는 신입사원 키우기 나노스페이스입니다. 3월 18일에 출시한 신입사원 키우기는 해커들과 바이러스로부터 세계를 지키는 컨셉으로 귀엽고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이 신입사원이 되어서 최첨단 무기를 장착하고 알아서 쑥쑥 커나가는 방치형 게임인데요. 기본적으로 자동전투 시스템을 지원하여 캐릭터를 성장시키고 스테이지를 돌파해 나가면서 더욱 강해지는 방치형 시스템의 목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요. 능력치 강화에 필요한 골드 수급이 꽤나 수월한 편이라 캐릭터 업그레이드, 무기 업그레이드 등 빠른 속도로 쭉쭉 성장해 나가는 게 재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무기는 다양한 총기류와 둔기 칼 등등 6개의 종류 중 3개를 장착할 수 있고 무기들마다 고유 스킬들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다양한 무기들을 바꿔가며 다이나믹한 전투를 경험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스킬들 중에 소울 시스템이 있는데요. 나와 함께 전투를 서포트해주는 동료들을 소환해서 더욱 박진감 넘치는 전투가 가능하며 스테이지가 올라갈수록 소울의 역할이 커지기 때문에 중요한 성장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특히 72시간마다 유료로 판매하는 초보자 패키지를 무료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특별한 과금 없이도 재밌게 즐기기 좋아서 많은 분들이 즐기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인기 차트 4위는 다크슬레이어입니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좀비를 소탕하는 방치형 RPG 장르의 게임 다크슬레이어가 이번 주 인기 차트 4위에 등극했습니다. 다크슬레이어는 최대 3명의 캐릭터가 출전하여 검술, 사격, 마법 등의 공격을 통해 다양한 몬스터들을 소탕하는 컨셉의 방치형 게임으로 24년도 11월에 정식 출시 후 유저들과의 소통을 통한 꾸준한 콘텐츠 업데이트로 현재까지도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새롭게 업데이트된 8도 연합 콘텐츠를 통해 다양한 이벤트와 쿠폰들을 지급하며 많은 신규 유저들의 유입이 생기며 인기 차트 4위까지 올라온 게임입니다. 8도 연합 콘텐츠는 8개의 연합들 중 하나로 배치받게 되고 소속된 연합의 유저들과 함께 월드보스인 타락한 황룡을 퇴치하는 콘텐츠로 다양한 보상들과 유저들의 연합이 어우러져 좋은 반응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연합전 이외에도 쟁탈전, 코스튬 시스템과 추후 업데이트될 PVP 시스템 등등 재미 요소들이 점점 많아질 예정이니 지금부터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인기 차트 3위는 별이 되어라 2 베다의 기사들입니다. 2D 액션의 한계에 도전한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8년간의 시간을 들여 개발되었던 별이 되어라 2 베다의 기사들이 4월 2일 정식 출시 후 약 2주 만에 100만회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2D 횡스크롤 방식의 액션 게임이며 게임의 스토리와 일러스트가 매력적이고 분위기 있는 편이라 별 생각 없이 가볍게 접근하셨다가 게임에 빠져드는 유저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전투의 피로도를 확 줄여주는 자동전투를 지원하지만 그저 멍하니 바라보는 게임이 아니라 직접 4명의 기사들을 택으로 교체해주고 광석을 파밍하고 음식을 먹는 등 직접 플레이하는 요소가 있어 심심하지 않은 게 장점이고요. 속성 시스템을 통해 하나의 캐릭터만 강하게 키우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속성에 맞는 다양한 캐릭터를 교체해가며 컨트롤과 전투의 재미를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특히 모바일뿐만 아니라 스팀 버전으로 PC 플랫폼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몰입감 있는 액션을 경험할 수 있겠네요. 다만 실제 플레이한 유저들의 리뷰들을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보이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인기 차트 2위는 귀검 조선 천마귀환입니다. 귀검 조선 천마귀환은 무협 액션과 방치형 장르를 결합한 신작 모바일 게임으로 3월 28일에 정식 출시되었는데요. 이름처럼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면서 판타지적인 요소가 더해진 게임으로 광군, 기열단, 마교 세 가지의 직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며 역시나 방치형답게 퀘스트만 클리어해도 쭉쭉 성장하는 주인공을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한 게임 되겠고요. 다양한 무공 스킬을 사용하여 조선시대의 요괴들을 소탕하는 재미가 있는 게임으로 가볍게 즐겨보시길 추천드려봅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인기 차트 1위는 페르소나 5 더 팬텀 X입니다. 하비 채널에서도 따로 영상을 통해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 신작 모바일 게임 페르소나 5 더 팬텀 X가 출시와 함께 이번 주 인기 차트 1위를 달성했습니다. 플스 버전으로 출시되었던 인기 게임 페르소나 시리즈를 모바일로 재탄생시킨 작품으로 비교 불가능한 고퀄리티의 그래픽과 압도적인 자유도가 일품인 게임인데요. 낮에는 학교 생활을, 밤에는 자경단 활동을 하는 주인공 캐릭터를 통해 페널티킥 리듬 게임 아르바이트 그리고 데이트
이벤트 등 다양한 활동을 경험해 볼 수 있고요. 밤에는 악당들을 소탕하며 액션감과 턴제 RPG의 재미 요소를 한껏 느껴볼 수 있습니다. 워낙 원작이 유명한 게임이고 모바일로도 그 특징을 잘 살려서 출시된 만큼 하비 채널에서도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꿀잼 게임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광고가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4월 3주차 구글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는 붕괴 스타레일, 9위는 브루스타즈, 8위는 로얄 매치, 7위는 리니지2M, 6위는 리니지W, 5위는 화이트아웃 서바이벌, 4위는 오딘 바랄라라이지, 3위는 버서커 키우기, 2위는 리니지M, 1위는 라스트워 서바이벌입니다. 4월 3주차의 매출 순위를 살펴보면 그동안 RPG 게임들이 꽉 잡고 있던 순위에 다양한 장르들의 게임들이 치고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존 매출 순위에 항상 랭크가 되어 있어 나이트크로우, 뉴 모나크, 롬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 등의 게임들이 전부 10위권 밑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버서커 키우기가 다시 3위권으로 진입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라스트워 서바이벌은 이번에도 리니지를 꺾고 매출 순위 1위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으로 하비 채널에서 소개하는 모바일 게임 추천작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게임은 데빌 메이 크라이 피크 오브 컴뱃입니다. 4월 11일에 국내 정식 출시된 데메크 모바일은 하비 채널에서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출시하기만을 기다리던 게임인데요. 단순히 원작의 IP만 빌려와서 만든 모바일 게임이 아니라 캡콤의 공식 라이센스와 함께 제작사와 공식적으로 협업을 통해 만들어졌기에 더 완성도를 기대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원작을 즐기셨던 분들이라면 과연 스타일리시 액션이라는 장르의 짜릿한 손맛을 모바일로도 잘 구현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데메크 모바일은 3인 태그배틀 시스템을 통해서 3명의 캐릭터들이 조화로운 콤보 공격을 가하며 액션감을 끌어올렸고요. 모바일에 최적화된 인터페이스와 조작 시스템으로 데메크 시리즈를 처음 접하는 유저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퀘스트와 챕터를 진행하며 진행되는 시스템으로 마치 모바일로 접하는 고퀄리티의 콘솔 게임 느낌이 물씬 드는데요. 캐릭터를 태그해가며 전투를 진행하는 만큼 어느 정도 과금을 통해서 티어 캐릭터와 전용 무기를 뽑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모바일뿐만 아니라 PC로도 플레이 가능하기에 고퀄리티 액션을 경험하고 싶었던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려보는 게임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게임은 명조 워더링 웨이브입니다. 명조 워더링 웨이브는 5월 23일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 오픈월드 액션 장르의 게임인데요. 지난 3월 22일 많은 분들이 오프라인 FGT를 통해 직접 게임 테스트를 해보고 개발진들과 소통을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많은 유저들이 정식 출시를 기대하는 작품인 만큼 철저한 테스트와 소통을 통해 더욱 완성도 있는 게임으로 보답하려는 개발사의 노력이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주인공은 방랑자라고 불리며 솔라리스라는 행성에서 시작되는 모험을 통해 오픈월드를 탐험하게 되고요. 넓고 아름다운 세계를 걷고 바이크를 타거나 활강을 하는 등 높은 자유도와 화려한 그래픽 연출 덕분에 탐험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특히 추천드리는 게임으로 전투 부분에서도 액션감 넘치는 시원한 타격감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게임입니다. 이상으로 4월 3주차 모바일 게임 인기 순위와 매출 순위 그리고 하비 채널에서 추천하는 게임들도 알아봤습니다. 매주 다양한 모바일 게임 소식과 함께 찾아오는 하비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다양한 소식들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